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이 굉장히 아주 심각하잖아요. 질병 문제가. 그런데 정말 웃으면서 웃음 운동하시면서 걷기 운동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내 머리, 내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 노인성 질환에도 좋고 젊은 사람들 뇌 건강에도 아주 좋고요.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삭힌 홍어예요. 홍어의 애가요. 너무너무 맛이 좋아요. 기름 소금에다 찍어 먹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무릎 관절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무릎 안 좋으신 분들 자주 드시면 좋고요. 뇌 건강에 아주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 삭힌 홍어 색깔이 이런 식으로 나는 게 좋아요. 빨간색, 붉은색으로 나오는 거는 덜 삭힌 거예요. 아주 삭힌 것도 안 좋대요. 중간 정도가 좋답니다. 참고로 하시고 드셔보세요. 많이 삭힌 건또 먹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 맛있겠다. 홍어에 정말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무릎이. 그때부터 제가 그랬고 홍어회를 자주 먹게 되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홍어회를 또 제가 먹으면서 처음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홍어회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삭힌 홍어가 안 삭힌 거는요 맛이 덜해요. 그리고 영양 성분도 훨씬 적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죠? 네, 홍어집에 제가 잘 가는 집이 있는데 직접 거기서 홍어를 사다가 삭혀서 먹어요. 콩나물이 또 치매 예방에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콩나물을 저는 가면은 한 대접을 줍니다. 콩나물을 아주 좋아하고, 번데기도 여기는 일품이에요. 다른 데서 안 나오는 번데기를 서비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홍어를 맛있게 먹었는데, 홍어 성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홍어에는 정말로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데요. 콜라겐 덩어리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홍어 껍질이에요. 껍질은 콜라겐 덩어리라고 합니다. 뭐 동태 껍질이나 뭐 생선 껍질 그런 거에도 콜라겐이 많이 들었지만 홍어 껍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분 동안 끓여서 냉장 보관을 한 2시간 하고 나면 완전히 홍어묵이 되는데 그걸 썰어서 드시면 그렇게 관절에 좋고 연골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랍니다. 네. 그 홍어 머리, 홍어 꼬리에도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홍어 좋아하는 분들은 코도 좋아하죠. 근데 저는 홍어는 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홍어, 홍탁 정말 맛있죠. 막걸리하고 먹으면 찰떡궁합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그런 건강을 주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드시면 별미로 드시면 아주 좋고요. 노화를 늦추게 해주고 젊음을 유지해주는 아주 좋은 건강 음식이에요. 그리고 치매 예방에 좋은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아주 특히 좋답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강릉대학교에서 연구 실험을 해서 직접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치매와 홍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묵을 만들어서 먹으면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껍질을 사다가 묵을 한번 만들어서 해서 먹어볼까 해요. 우리 인간의 몸은요, 대부분 콜라겐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피부의 70%, 관절의 65%, 예, 혈관과 위 이쪽에 몸, 그러니까 머리카락, 손톱까지도 콜라겐 성분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돼지 껍질, 닭발 그런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거기에는 한2% 정도밖에 안 들었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런데 이 홍어 껍질에는 콜라겐 성분이 무려 84%나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흡수가 잘 되고요. 정말 이 콜라겐 보충에는 아주 최고로 효과적인 식품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홍어 껍질 한번 자주 드셔보시고요. 묵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사서도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홍어 연골에는요, 관절염에 아주 좋은데요. 관절에 홍어 뼈에는 류코당 다단백질인 황산콘드로이친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홍어뼈, 그뼈 속에 아주 많이 들어있고요. 그 홍어를 또 환으로 이렇게 파는 것도 있어요. 관절 치료제로.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제가 그래서 무릎이 안 좋아서 홍어를, 삭힌 홍어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요즘에도 가끔 생각날 때 막걸리하고 한잔 가끔 합니다. 각 방송사들의 의사들이 홍어의 효능을 많이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홍어가 좋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말로만 좋다는 게 아니라 한번 삭힌 홍어를 드셔보세요. 안 삭힌 거는요, 항암 효과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홍어, 우리 한번 김정옥 강사 생각하면서 홍어집에 가서 한번 먹어봐요. 그런데 홍어집을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류코당 다단백질인 황산 콘드로이친이 아주 풍부한 이 홍어, 삭힌 홍어, 뼈까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웃음치료 운동 꼭 한번 해보세요. 홍어 간 애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자님,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웃음치료 운동 행복 만들기 한번 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